아, 씨, 아까 안 누르고 얘기한 거야? 다시 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삶이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인생이 힘겹고 외로울 때 꺼내 읽는 김경집의 인간학 수업. 작가는 김경집이고요. 그래도 봄에서 2024년 3월 20일에 출간된 신간입니다. 탤런트 겸 작가이자 인문학 강의를 하는 명로진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저의 책쓰기 스승님이신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내용도 꽤이 책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내 스승님이 추천한 책이니 당연히 읽어봐야지라고 해서 내용이 뭔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일단 주문부터 했거든요. 책을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의 모습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생김새가 좀 이상해요. 보통 이 하드커버로 만든 책이면 하드커버 겉을 감싸는 별도의 표지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런 책처럼 말이죠. 이책 같은 경우에도 하드커버인데 얘는 이렇게 있죠. 거기에 이렇게 띠지까지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마치 원래 있던 하드커버 떼버린 것처럼 이렇게 알맹이만 있는 이런 책이거든요. 약간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 좀 했고, 심지어 띠지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좀 독특하네? 라는 생각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날개가 없죠. 표지 날개가. 그래서 작가 소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출판사의 신간 소개하는 글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독특하네? 라는 생각 좀 했고, 약간 좀그 복고풍이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도대체 김경집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알라딘 제가 책을 샀던 곳에 소개 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문학자 김경집 어른연구소 대표. 25년 배우고 25년 가르친 뒤 25년 책 쓰고 문화운동을 하면서 세 번째 삶을 채우는 중이다. 인문교양서로 어른의 맑은 감각, 진격의 10년, 1960년대, 인문학자 김경집의 6I 사고혁명, 인문학은 밥이다. 김경집의 통찰력 강의, 생각의 융합 등을 썼고, 시대 비평으로 어른은 진보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 등의 저서와 교육 및 청소년 도서로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언어 사춘기, 진로 인문학, 거북이는 왜 달리기 경주를 했을까 등 여러 권을 썼다. 눈면 종교를 위한 인문학 등의 종교서적, 책탐, 고전, 어떻게 읽을까 등의 책에 대한 다양한 서적, 그리고 나이 들면 즐거움, 생각을 걷다, 인생의 밑줄 등 여러 에세이를 출간하며 45권의 저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겼다. 뜻은 높게, 생각은 깊게, 영혼은 맑게, 가슴은 뜨겁게, 삶은 따뜻하게 라고 하는 신조어로 살아가며 틈날 때마다 뒷산 북한산 길을 걸으며 생각과 글을 다듬는 나날을 누리고 있다. 되게 유유자적하는 작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이 어른연구소가 무엇이지, 어떤 곳이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인문학자 김경집하고 검색을 했더니 강의 영상은 몇개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아쉬움을 느끼면서 책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짧은 산문 모음집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에세이, 수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가가 살면서 직접 겪거나 들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 쓴 것들이고요. 뭐 주제는 가족, 친구, 직업, 사랑, 돈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늘상 맞닥뜨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식 웃게 되기도 하고요. 살짝 코끝이 찡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꼭지 중에는 야 이건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좀 되게 크게 과장한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작가가 쓴 코멘트가 붙어 있거든요. 제가 앞서서 이 표지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복고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책 본문마저 그렇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책 제목 밑에 짤막하게 코멘트가 있고, 그리고 끝나는 때도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나면 녹색으로다가 이렇게 또 다른 코멘트가 달려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본문 편집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다가 글을 정리하는 방식 역시 복고풍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좋은 이야기 모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 곡자 끝날 때마다 작가가 좀 짧게 나름대로 핵심을 요약하거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달아두었던 걸본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좋다 싫다의 의미는 아니고요. 요즘 읽는 책들하고는 사뭇 결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꼭지의 길이도 좀 짧아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점도 좋았고, 물론 이제 하드커버다 보니까 꾸겨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잠깐 펼쳐보기도 되게 좋고, 당연히 이렇게 가늠끈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하드커버는 이렇게 가늠끈이 있잖아요. 가늠끈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넘겨가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점도 좋았고, 이 책이 보니까 이 본문 첫 꼭지가 심지어 작가가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을 각색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일상,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책 읽는 거좀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책은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좀 소개를 하자면, 9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젖지 않았을 때는 젖을까 두렵지만 일단 젖고 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사람도, 삶도, 사랑도 그렇다. 사실 이 물에 젖지 않을 땐 두렵지만 젖고 나면 두렵지 않다. 이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렇게 글로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또 새삼스럽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118페이지에 청출어람이요 후생가회라더니 스승보다 훨씬 나은 제자였다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거는 이 청출어람 후생가회라고 하는 한자 때문에 이 한자 성어 때문에 제가 밑줄을 그은 것 같네요. 211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빼앗지 마라. 가진 것의 전부일 수도 있으니.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는 저에게서 희망을 빼앗으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고대 이집트인들은 스핑크스의 물을 통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정작 많은 것들이 진보하고 발달한 현대에 사는 우리는 그처럼 기본적인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낸다. 이게 그 장애라는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그 스핑크스 물은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이제 세발 지팡이 이거 갖다가 늙어서 지팡이 짚는 것 말고 살다가 보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하면서 써놓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미에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김경집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님이었습니다.